안녕하세요. 예, 이수미입니다. 예, 여러분 어제 뭐 했어요? 예, 어제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예, 빨리빨리 씨가, 예, 서두르다가 실수할 뻔 했어요. 하는 거 많이 배웠어요. 그죠? 그래서 빨리 가다가 넘어질 뻔 했어요. 근데 넘어졌어요? 예, 넘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넘어질 뻔 했어요. 뭐뭐 할 뻔하다 공부했어요. 예, 그리고 어떤 거 공부했어요? 예, 사진관에서 사진 찍어야 해요. 왜요? 예, 대학원 입학원서에 낼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 나오다. 예, 사진이 빨리 나오다. 잘 나오다. 예, 그런 거 공부했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교과서 167쪽 공부할 거예요. 제목이 예,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예, 대고 따라하세요. 눈이 또 크게 따라하세요. 자,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예, 텔레비전은 우리 알아요. 텔레비전 봅니다. 예, 텔레비전 봤어요. 여러분 텔레비전 자주 봐요? 예, 선생님은 텔레비전 좋아해요. 예, 자주 봐요. 예, 텔레비전 한국 드라마 재밌어요? 예, 선생님 꽁에 노을 선생님 들었어요. 베트남에서 한국 드라마 인기 있어요. 예, 인기 있어요. 재밌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 예, 맞아요? 예, 자,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나오다, 예, 사진이 나오다, 텔레비전이 나오다 씁니다. 자, 태우고 따라하세요. 사진이 나오다, 예, 텔레비전이 나오다, 예, 그래서 텔레비전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텔레비전이, 안 나와요. 예,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예, 여기 보면, 줘봐요. 예,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와요. 화면이 나오다, 화면이 안 나와요 씁니다. 안 나오다. 왜 이렇게 느테나이 따이싸오 느테나이 콩예 안 나오다 씁니다. 자,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공부할 거예요. 예, 먼저 예, 본문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예 대화를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어머니,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곧 스포츠 뉴스 할 시간인데 툭하면 고장이 나니까 속상해요. 글쎄, 어제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렇게 화내지 말고 다시 켜봐. 다른 채널도 돌려봤니?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번 기회에 새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고쳐서 써야지. 지난번에도 고쳤는데 또 고장이잖아요. 바꿀 때도 됐어요, 어머니. 고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겠어요. 산 지 오래된 물건이라서 정이 들었어. 할 수 없군요. 수리센터가 몇 번이지요? 고치는 사람을 빨리 불러야겠어요. 예, 들었어요? 예, 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예,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어머니,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곧 스포츠 뉴스 할 시간인데 툭하면 고장이 나니까 속상해요. 글쎄, 어제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렇게 화내지 말고 다시 켜봐. 다른 채널도 돌려봤니?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번 기회에 새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고쳐서 써야지. 지난번에도 고쳤는데 또 고장이잖아요. 바꿀 때도 됐어요, 어머니. 고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겠어요. 산 지 오래된 물건이라서 정이 들었어. 할 수 없군요. 수리센터가 몇 번이지요? 고치는 사람을 빨리 불러야겠어요. 자, 들었어요? 예. 어려워요? 예,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자, 어머니,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예, 따라해 보세요. 자, 어머니, 어머니, 엄마 똑같아요. 예, 어머니, 엄마 똑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쬐꼰, 예, 아이들은 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예, 나이가 깡님, 많을수록 어머니라고 불러요. 보통, 싸우도 깨톤, 결혼한 후에
어머니라고 많이 불러요. 예, 보통 엄마, 예, 엄마, 엄마 괜찮아요. 예, 어머니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딸싸 콤닌터이드럭. 예,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콤닌드럭. 예, 볼 수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해 보세요. 어머니, 예,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왜 이렇게 딸싸운드 태나이? 예, 왜 이렇게 피곤하지요? 예, 홈나이, 오늘은 왜 이렇게 피곤하지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맛있어요? 이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예. 비밀이 뭐예요? 예, 꼬 비맛까지. 예, 비맛까지. 예,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 있어요? 예. 왜 이렇게 예뻐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예. 자,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곧 스포츠 뉴스 할 시간인데. 자, 곧은 뭐예요? 예, 쌉의 뜻입니다. 쌉. 그래서 곧 스포츠 뉴스, 스포츠, 예, 스포츠, 예, 스포츠는 뭐 운동, 예, 여러 종류를 다 스포츠라고 해요. 띵아잉에서 왔습니다. 예, 영어에서 왔어요. 그래서 스포츠 하면 뭐 테니스, 또 뭐 수영, 예, 달리기, 예, 그리고 축구, 예, 봉다, 예, 다 여러 가지 다, 예, 고릴라 스포츠라고 합니다. 자, 따라하세요. 스포츠, 스포츠. 예, 스포츠 뉴스. 뉴스는 뭐예요? 띵뜨가. 예, 스포츠 뉴스 할 시간인데. 예, 곧 스포츠 뉴스 할 시간인데. 왜 텔레비전이 안 나오지요? 이런 뜻이에요. 곧 스포츠 뉴스 할 시간인데. 툭하면, 자, 툭하면, 비슷한 말이 있어요. 툭하면, 자주 하고 비슷해요. 예. 근데 자주 만나요. 하는 거하고 툭하면은, 허위 푸딩, 예, 그러니까 푸딩, 예, 그러니까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하면 전화해요. 이 은열라 허위 푸딩, 예,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있어요. 예, 자주는 똑같아요. 자주 만나요. 친구와 예, 자주 만나요. 평소엔 자주 만나요. 근데 툭하면 예, 이 은열라 자주의 뜻입니다. 근데 툭하면 툭하면 다리가 아파요. 예, 툭하면 더더욱 머리가 아파요. 예, 툭하면 해서 여기는 번만 조금의 불만이 있습니다. 예, 불만이 섞인 목소리예요. 자, 툭하면 고장이 나니까 고장이 나다 했습니다. 고장은 뭐예요? 고장이 나다 비홍의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고장이 나다. 고장이 나다. 예, 텔레비전이 고장이 나다. 또는 컴퓨터가 고장이 나다. 비홍조. 예. 자, 고장이 나니까 비의 뜻입니다. 자, 툭하면 고장이 나니까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뭐예요? 속상해요. 마음이 안 좋아요.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따라하세요. 예.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속상해요. 많이 써요. 언제요? 친구와 땡녀 싸웠습니다. 예, 깜터이 테나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예, 또 엄마가 엄마가 아이에게 야단칩니다. 예, 딸싸워 느테나 왜 이렇게 했어? 하면 어때요? 엄마 마음이 예,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속상하다 했습니다. 또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합점증 시험 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속상해요. 예, 깜터이 밑에, 예, 속상해요.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자, 툭 하면 고장이 나니까, 속상해요. 왜요? 예,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예, 콤 닌터이드, 아, 볼 수 없어요. 속상해요. 예, 속상해요. 글쎄, 예, 글쎄. 어제까지는 잘 나왔는데, 자, 된, 예, 홈과, 어제까지는, 예, 콩꼬번데지까, 예, 텔레비전이, 예, 콩꼬번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잘 나왔는데, 이상하다, 허일라,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따라 하세요. 어제까지는 잘 나왔는데, 예, 어제까지는 잘 나왔는데, 예,
어제까지는 텔레비전이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예, 그런데 오늘 왜 이러지? 이상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게 화내지 말고, 자, 화내다 뜩전입니다. 속상해요 하고 하는 거 화내다 합니다. 뜩전. 예, 자, 따라하세요. 화내다. 예, 화내다. 화내지 말고. 자, 뭐뭐 하지 말고 등의 뜻입니다. 그래서 등, 뜩전. 예, 화내지 말고 다시 켜봐. 다시는 뭐예요? 다시는 예 뜻입니다. 다시 켜다. 예, 텔레비전을 켜다. 예, 텔레비전을 끄다. 반대말입니다. 자, 자, 텔레비전을 켜다. 예, 반대말 뭐예요? 예, 끄다. 예, 따띠엔 뭐예요? 전기를 끄다. 예, 전기를, 예, 뭐, 불을 끄다. 켜다는, 예, 버띠. 예, 그래서, 뭐, 불을 켜다. 텔레비전을, 예, 켜다. 그 다음, 텔레비전을 끄다. 씁니다. 자, 다시 켜봐. 다시 켜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화내지 말고, 텔레비전을 다시 켜봐. 예, 다시 켜보세요. 텔레비전을 켜다. 씁니다. 예, 예, 버띠비. 예. 다른 채널도 돌려봤니? 자, 다른 채널, 다른 뭐예요? 예, 채널도 돌려봤니? 채널을 돌리다 합니다. 베트남, 베떼베 못, 베떼베 하이, 베떼베 바, 맞습니까? 예, 이거 다 채널입니다. 자, 이것을 채널이라고 합니다. 예, 베트남에, 채널 1번, 2번, 3번 있어요. 그죠? 그래서 베떼베 뭐, 하노이도 있죠. 그래서 호치민도 있고, 그래서 이거 채널입니다. 채널입니다. 따라하세요. 채널, 예, 채널을 베떼베, 예, 베떼베 못에서 베떼베 하이로 바꾸다, 타이도이 바꾸는 걸 돌리다입니다. 채널을 돌리다. 자, 따라하세요. 채널을 돌리다. 자, 돌리다. 채널을 타이도이 바꾸다. 이 응애할라 종량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채널을 돌리다. 예, 채널을 돌리다 씁니다. 다른 채널도, 예, 꿈의 뜻입니다. 다른 채널도 돌려봤어? 돌려봤니? 돌려봤어요? 이 응렬의 종류 똑같아요. 예, 따라하세요. 다른 채널도 돌려봤어? 돌려봤니? 돌려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떼베 못 콤 닌터이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베떼베 하이, 베떼베 바, 예, 꿈라, 종료 똑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예, 뭐뭐 한데도 막주의 뜻입니다.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켜다, 끄다 라따, 예, 켜다 라벗, 예,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잘 안 나오는데요. 껐다가 켜도 종료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비홈 고장이 났습니다. 예, 고장이 났어요. 자,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자, 태엽고 따라하세요.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예,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이번 기회, 이번 기회, 뭐예요? 이번은 뭐예요? 런나이, 기회 뭐예요? 꺼호이. 예, 이번 기회에 새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바꾸다 타이로입니다. 그죠? 예, 새 걸로는 뭐예요? 새 것으로. 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잘 안 나와요. 비홈조이. 고장이 났어요. 예. 꽃에 타이도이 머이 더 코마. 예, 그런 뜻이에요. 자, 이번 기회에, 자, 이번 기회, 이번 기회, 예, 런나이 꺼호이, 꺼호이 런나이. 예, 그래서 따라하세요. 이번 기회에 기회. 예, 따라하세요. 기회. 회 합니다. 자, 기회. 예. 자, 이번 기회에 새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예, 새 걸로 바꿔요. 예, 바꾸고 싶어요. 예, 그래서 새 걸로 바꾸면 안 돼요, 엄마? 하고 호이 질문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놀지. 무슨 소리야? 예, 따라하세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예, 따라하세요. 무슨 소리야? 예, 엄마가 놀지. 무슨 소리야? 예, 무슨 소리야? 고쳐서 써야지. 자, 고치다. 예, 쓰어. 쓰다. 라 쓰중 라. 예, 고쳐서 쓰다. 텔레비전이 홈조 고장이 났습니다. 그러면 쓰어. 예, 다시 고쳐서 쓰중 사용합니다. 예, 따라하세요. 고쳐서 써야지. 예, 고쳐서 써야 합니다. 예, 고쳐서 써야 합니다. 머이 콤더. 왜요? 예, 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쳐서 쓰면 돼요. 고쳐서 써야지. 자, 엄마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다음 보세요. 지난번에도 고쳤는데. 지난번, 이번. 예, 이번은 런나이. 지난번 런쩍. 예, 지난번에도 쓰어. 고쳤는데 또 고장이잖아요. 또 고장이잖아요. 예, 또는 뭐예요? 라이. 똑같아요. 다시 또 이 응열라 종료. 똑같아요. 예, 다시 고장이잖아요. 예, 비홈조이마. 예, 몰, 느, 어? 예, 그러니까 또 고장이잖아요. 바꿀 때도 됐어요. 바꿀 때 키의 뜻입니다. 자, 바꿀 때도 됐어요. 바꿀 때가 됐어요. 자, 따라하세요. 지난번에도 고쳤는데 또 고장이잖아요. 예, 바꿀 때도 됐어요. 예, 바꿀 때가 됐어요. 어머니, 바꿀 때가 됐어요, 어머니. 고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 예, 네, 뜻입니다. 고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겠어요. 예, 더 많아요. 예, 고치기 위해서 돈을 써요. 고치면, 예, 돈을 내야 해요. 팔자, 띵. 예, 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예, 뭐, 띵, 마. 예, 그래서, 예,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고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겠어요. 산지 오래된 물건이라서 사다. 예, 산지 뭐뭐 한지 한국에 온지 1년 됐어요. 예, 예, 텔레비전을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자, 오래된 물건이라서 정이 들다. 꽃띵감조. 정이 들었어. 할 수 없군요. 할 수 없군요. 할 수 없다 공부했어요. 예, 컴퓨터 할 수 없군요. 예, 그래서 이제 포기해요. 예, 뭐이 컴퓨터. 예, 그래서 할 수 없군요. 수리센터가 몇 번이죠? 뭐, 몇 번이지요? 수리하다 쓰어. 고치는 센터. 예, 센터. 맞아요. 중떡. 그래서 수리센터가 몇 번이지요? 전화번호가 고이디엔트와. 예, 전화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리센터, 예, 쓰어, 고쳐주는 곳, 예, 고쳐주는 곳에 전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리센터가 몇 번이지요? 고치는 사람을 빨리, 예, 빨리 불러야겠어요. 예, 빨리 불러야겠어요. 예, 그래서 고치는 사람이 와서 텔레비전을 고쳐줘요. 예, 그래서 고치는 사람을 빨리 불러야겠어요. 예, 엄마하고 지금, 준석. 아들과의 호이토 대화예요. 이해가 돼요? 예, 자, 선생님 한 번 더 읽어보고 질문을 볼 테니까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어머니, 텔레비전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요? 곧 스포츠 뉴스 할 시간인데 툭하면 고장이 나니까 속상해요. 글쎄, 어제까지는 잘 나왔는데 그렇게 화내지 말고 다시 켜봐. 다른 채널도 돌려봤니? 껐다가 다시 켰는데도 잘 안 나오는데요. 이번 기회에 새 걸로 바꾸면 안 될까요? 무슨 소리야. 고쳐서 써야지. 지난번에도 고쳤는데 또 고장이잖아요. 바꿀 때도 됐어요, 어머니. 고치기 위해서 쓰는 돈이 더 많겠어요. 산 지 오래된 물건이라서 정이 들었어. 할 수 없군요. 수리센터가 몇 번이지요? 고치는 사람을 빨리 불러야겠어요. 자, 이해가 됐어요? 예, 지금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자, 여러분이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질문해 볼게요. 자, 준석이는 왜 속상하다고 했어요? 예,
준석이가 오, 속상해요. 왜 속상해요? 예, 예 이해했어요? 예, 그러니까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선생님, 준석이는 왜 속상하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이 툭 하면 고장이 나니까 속상해요. 툭 하면 고장이 나니까. 예, 자주 고장이 나니까 속상해요. 예, 그럼 준석이는 텔레비전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준석이는 새 걸로 바꾸고 싶어요. 새 걸로 바꾸고 싶어요. 텔레비전을 새 걸로 예, 사고 싶어요. 예, 무어머이 예, 새 걸로 사고 싶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어머니도 준석이와 생각이 같아요? 똑같아요? 예, 생각이 똑같아요? 선생님, 준석이 어머니도 준석이와 생각이 같습니까? 아니요. 어머니는 고쳐서 쓰고 싶어 합니다. 어머니는 아니요. 예, 새거 안 돼요. 고쳐서 써야 해요. 예, 고쳐서 써야 해요. 준석이하고 생각이, 캉요, 달라요. 예.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어머니가 텔레비전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어머니는 왜 텔레비전을 안 바꿔요? 이유가 뭐예요? 예, 선생님, 어머니는 왜 텔레비전을 안 바꾸고 싶어 해요? 산 지 오래된 물건이라서 정이 들었어요. 산 지 오래된 물건이라서 정이 들었어요. 예, 정이 들었어요. 예, 비주, 예를 들어서, 예, 선생님이, 이 반지 산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반지와 정이 들었어요. 예, 오래되어서 정이 들었어요. 그래서, 버리기 아까워요. 예, 버리기 아까워요. 그래서 정이 든 물건은, 꾸엔, 잊어버리면, 예, 아까워요. 속상해요. 예, 안타까워요. 예, 그래서, 오래된 물건이라서,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콤타이도, 예, 아직 바꾸고 싶지 않아요. 예, 자, 이해했어요? 예, 자, 그럼 오늘의 단어와 표현 하겠습니다. 자, 단어와 표현. 자, 툭 하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비슷해요. 자주의 뜻입니다. 자주. 근데, 허이 번맛. 예, 허이 부딩. 예, 그래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럴 때 툭하면 씁니다. 예, 예, 툭하면 씁니다. 그래서 자주 이 응이할라 종료 똑같아요.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요즘 툭하면 화를 내는데 왜 그러세요? 내 차는 툭하면 고장이 나서 길에 선다. 그 친구는 툭하면 나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요즘 툭하면 화를 내는데, 화를 내다 뜻전입니다. 그래서 툭하면 화를 내는데 왜 그러세요? 예, 툭하면 자주 화를 내는데, 예, 이거 좀 속상해요. 그래서 툭하면 화를 내는데 왜 그러세요? 예, 여기 이 이모티콘 보이세요? 이거 웃는 얼굴이에요. 예, 이거는 예, 우는 얼굴이에요. 이거는 예. 화내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툭하면 화를 내는데 왜 그러세요? 자주 화를 내는데 왜 그러세요? 이 응애의 종류와 똑같아요. 내 차는 툭하면 고장이 나서 길에 선다. 길에 서다 증. 예. 길에 증 등. 예. 그래서 길에 서다. 위험해요. 위험. 과. 예. 위험해요. 타이도이 머이. 새 걸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다음 보세요. 그 친구는 툭하면 나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합니다. 예, 그래서 허이 귀찮아요. 예, 친구가 툭하면 전화해서 꽃 한 장 콩 시간 있어요. 홈날 갑 더 콩 오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바빠요. 그러면 예, 툭하면 만나자고 해서 조금 안 좋아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이해했어요? 예, 자 그다음 보세요. 단어와 표현 두 번째입니다. 자, 고장이다, 고장이 나다, 똑같아요.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어디가 고장입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우리 교실 문이 고장인데 좀 고쳐주시겠어요? 버스가 고장이라서 못 간대요.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겠어요. 들었어요. 보세요. 어디가 고장입니까? 어디가 고장이에요? 하니까 소리가 안 들려요. 쿵띵더. 예, 소리가 안 들려요. 예,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이거는 소리가 안 나오다. 보통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라디오 또는 비디오,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예, 라디오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안 들려요. 쓸 수 있어요. 우리 교실 문이 고장인데 좀 고쳐주시겠어요? 예, 좀 고쳐주시겠어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예, 예, 이거는, 릭스. 예, 겸손한, 예,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좀 고쳐주시겠어요? 좀 고쳐주시겠어요? 예, 됐고, 따라하세요. 좀 고쳐주시겠어요? 좀 고쳐주시겠어요? 예, 자, 겸손한 표현입니다. 예,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 자, 버스가 고장이라서, 고장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버스가 고장이라서 못 간대요. 갈 수 없어요. 다음 버스를 기다려야겠어요. 예, 어렵지 않아요. 그죠? 고장이 나다, 고장이다, 의미가 똑같아요.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빨래 못한 지 사흘이 넘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사고 날 뻔했어요. 어디가 고장났어요? 글쎄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세탁기가 고장나서 빨래 못한 지 사흘이 넘었어요. 사일은, 사흘 방할. 3일이 지났어요. 넘었어요. 뜻입니다. 세탁기가 고장나서 빨래 못하다. 예, 빨래를 못한 지 사흘이 넘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나서 사고 날 뻔 했어요. 뭐뭐 할 뻔 하다. 런적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사고 날, 나다. 빗다이 난. 근데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날 뻔 했어요. 근데 진짜는, 사실, 사고 나지 않았어요. 자, 어디가 고장 났어요? 글쎄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고장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가 고장인지 모르겠어요. 이응이라 종료. 똑같아요. 예. 고장이 나다. 고장이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단어 표현 세 번째입니다. 자, 텔레비전을 켜다. 예. 불을 켜다. 씁니다. 예.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방이 추우니까 난로를 켭시다. 너무 어둡잖아요. 불을 켜세요. 자, 방이 추우니까 춥다. 예, 방이 추워요. 반대는 방이 덥다 씁니다. 방이 더우니까 난로를 켭시다. 예, 난로는 뜨겁게 하는 기계예요. 예, 뜨겁게 하는 기계예요. 예, 히팅하고 똑같아요. 예, 뜨겁게 하는 기계예요. 난로를 켜다. 난로를 켭시다. 그러면 반대로 방이 더우니까 난로는 어떻게 해요? 난로를 끕시다. 예, 난로를 끕시다 쓸 수 있어요. 예, 난로를 끕시다. 자, 방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켭시다 쓸 수 있어요. 방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켭시다. 예, 에어컨을 켭시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에어컨을 켜다. 예, 에어컨을 끄다. 예, 씁니다. 자, 너무 어둡잖아요. 어둡다. 예, 반대말은 뭐예요? 밝다입니다. 밝다. 쌩. 예. 자, 방이 어둡잖아요. 불을 켜세요. 예, 불을 켜다. 버튼. 예, 불을 켜세요. 예, 그 다음 보세요. 반대말이 뭐예요? 끄다예요. 선풍기는 뭐예요? 꽈다. 예, 꽈짠 하면 천장에 있는 선풍기죠. 베트남에는 꽈짠 많아요. 한국에는 보통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쓰지 않을 때 콤스 중 쓰지 않을 때 꺼두세요. 끄다. 예, 딱, 예, 꺼두세요. 아까는 뭐예요? 런처. 예, 아까 집에서 나올 때 컴퓨터를 껐어요. 예, 컴퓨터를 끄다. 컴퓨터를 켜다 씁니다. 예, 텔레비전을 켜다. 텔레비전을 끄다. 라디오를 켜다. 라디오를 끄다. 예, 씁니다.
예, 쉬워요. 그죠? 자, 그 다음 단어와 표현 보세요. 자, 뭐뭇을 돌리다. 자, 돌리다. 아까 뭐 나왔어요? 뱃대배 못, 뱃대배 하이. 예, 그래서 1번 채널에서 2번 채널로, 돌리다. 바꾸다. 예, 의미가 똑같아요. 예, 예문을 먼저 들어보세요. 영화가 재미없는데 다른 채널로 돌려볼까요? 빨래가 많아서 세탁기를 여러 번 돌려야 해요. 자, 이럴 때 씁니다. 언제 쓰냐면요. 영화가 재미없는데, 예, film 라 콤 하이, 재미없는데 다른 채널로 돌려볼까요? 타이틀 바꿔볼까요? 뭐뭐 해볼까요? 예, 트의 뜻이죠. 그래서 다른 채널로 바꿔볼까요? 돌려볼까요? 자, 이거 뭐예요? 리모컨이라고 합니다. 리모컨. 예, 리모컨. 예, 리모컨을 돌리다, 바꾸다 쓸 수 있어요. 채널을 바꾸다, 채널을 돌리다. 예, 보통 채널은 돌리다 씁니다. 채널. 뱃대배 못, 뱃대배 하이, 까이넬라, 고일라 테너, 고일라 채널입니다. 그래서 빨래가 또는 빨래가 많아서 세탁기를 여러 번 돌려야 해요. 자, 이게 뭐예요? 세탁기입니다. 자, 세탁기 따라하세요. 세탁기, 세탁기. 자, 세탁기를 여러 번, 니에울런. 예, 여러 번 돌려야 해요.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예, 빨래 할 때 세탁기에는, 예,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다 합니다. 빨래를 하다, 빨래를 돌리다 합니다. 이게 빨래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돌리다 합니다. 돌리다, 돌리다 씁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단어와 표현 다섯 번째예요. 자, 뭐뭇을 틀다입니다. 틀다. 틀다도, 예, 불을, 예, 아까 썼던 불을 켜다 하고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예, 동, 명사에 따라서 달라요. 뚜이, 예, 명사에 따라 달라요.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수도를 틀어보세요. 지금 더운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뉴스할 시간인데, 라디오 좀 틀어보세요. 에어컨을 틉시다. 방이 덥네요. 자, 보세요. 수도를 틀어보세요. 수도는 뭐예요? 이게, 예, 수돗물. 이것이 수도라고 해요. 그래서 수도 하면은, 예, 수돗물 하면은, 예, 수도에서 나오는 물, 뉴욕만. 예, 그 수돗물이에요. 수도를 틀다 씁니다. 수도를 틀다, 수도를 틀다, 수도를 끄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수도를 켜다 안 써요. 콤스증 르테나 이응열라 종료. 의미는 똑같은데 켜다 안 써요. 수도를 틀다 씁니다. 자, 따라하세요. 수도를 틀다, 수도를 틀다. 예, 수도를 틀어보세요. 지금 더운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더운 물, 더운 물은 뭐예요? 넝말, 넝넝. 예, 넝넝입니다. 그래서 더운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더운 물. 반대는 뭐 있겠어요? 예, 차가운 물입니다. 차가운 물. 녹라인. 예, 차가운 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수도를 틀다 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뉴스 할 시간인데 라디오 좀 틀어보세요. 자, 여기에서는 라디오 좀 켜보세요.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이익일라 종료. 똑같아요. 못짱 번짱 종료, 쓰증 종료. 똑같아요. 예, 그 다음 보세요. 에어컨을 틉시다. 방이, 너무 덥네요. 방이 덥네요. 에어컨을 틉시다. 에어컨을 켭시다. 똑같아요. 쓰증 종료. 똑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켭시다. 에어컨을 틉시다. 똑같아요.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 왔다가, 자, 뭐뭐 했다가, 뭐뭐 왔다가, 예, 우리 배웠는데,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학교에 가다가, 예, 학교에 가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 갔다가 친구를 만났어요. 갔다가 하는 게 꽉 흐의 뜻입니다. 그죠?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지하철을 탔다가 잘못 타서 얼른 내렸어요. 옷을 한 벌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문을 열었다가
바람이 너무 세서 닫았어요. 자려고 누웠다가 전화가 와서 일어났어요. 뭐뭐 왔다가 많이 써요. 수중 니우 많이 씁니다. 예, 예, 외워야 돼요. 지하철을 탔다가 잘못 타서 얼른 내렸어요. 얼른 내리다, 빨리 내리다 똑같아요. 자, 빨리 내렸어요. 얼른 내렸어요. 예, 지하철을 탔다가 사이즈 잘못 탔습니다. 그래서 얼른 내렸어요. 수엉. 예, 그래서 빨리 내렸습니다. 옷을 한 벌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콩푸홉. 예, 마음에 안 들다. 마음에 들지 않다. 이게 옷을 한 벌 합니다. 자, 한 벌. 옷은 뭐예요? 예, 옷은 위에, 예, 위에 옷하고 그다음 밑에 바지 이렇게 있는 거 한 벌입니다. 한 벌. 한 벌 합니다. 자, 바지하고 티하고 한 벌이에요. 자, 옷을 한 벌 샀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다른 걸로 바꿨어요. 문을 열었다가 바람이 너무 세서 닫았어요. 예, 문을 뭐자 열었다가 바람이 세서 닫았어요. 자, 자려고 누웠다가 자, 이 보세요. 뭐 하는 거예요? 예, 자려고 합니다. 자려고 누웠다가 전화가 와서 전화가 띠디디디 오니까 전화가 와서 일어났어요. 일어나다. 예, 무자 일어나다. 자, 뭐뭐 했다가 뭐뭐 했다가 예, 탔다가 열었다가 씁니다. 꽈흐입니다. 과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뭐뭐 앗 얻는데도 자, 뭐뭐 앗 얻는데도 예, 예문을 들어보세요. 시험이 아주 어려웠는데도 다 맞은 학생이 있어요. 한 시간이나 기다렸는데도 친구가 오지 않았어. 어제 그것을 배웠는데도 벌써 잊어버렸어요. 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자, 보세요. 자, 뭐뭐 앗 얻는데도 이거는 막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만 볼게요. 약을 먹었는데도 자 약을 먹었다 예 안 후투억 투억 조이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자 약을 먹었어요. 근데 여기 이게 온도계예요. 온도계 바우뉴도와 예 온도계인데 쯔어수엉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롤랑과 걱정이에요. 예 약을 먹었는데도 뭐뭐 했는데도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아주 어려웠는데도 그러나 예 다 맞은 학생이 있어요. 예 예 100점 100점 뭐예요? 예 못점 번점 예 다 맞았어요. 100점이에요. 예 10점이에요. 예 다 맞았어요. 예 콤 예 틀리지 않았어요. 다 맞은 사람이 있어요. 예 뭐뭐 한데도 이거 공부했어요. 자 그다음 보세요. 뭐뭐는데도 예 이거는 아까는 뭐예요 바빴는데도 예 그거는 과흐예요 과거 표현이지만 뭐뭐는데도 현재 표현입니다. 예문을 들어보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찌개가 매운데도 아이가 잘 먹어요. 비가 내리는데도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자 보세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뭐 하신데도 예 지금 이것은 진행입니다. 예 쯔어깨투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찌개가 매운데도 아이가 잘 먹어요. 찌개 예 찌개입니다. 맵다 라까이 예 비가 내리는데도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예, 막주 짜이무어 능만 예웅어일라 떡태 싸웅아이. 예,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인데도 앞에는 젠트 명사가 옵니다. 자, 찰스는 외국 사람인데도 한국 노래를 잘 불러요. 외국 사람인데도 까이날라 젠트. 예, 베트남 사람인데도 한국말을 잘해요. 예. 하도 일이 많아서 일요일인데도 회사에 갔어요. 예, 막주 뭐예요? 충년 일요일인데도 회사에 갔어요.
겨울인데도 벌써 봄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겨울인데도, 예, 겨울인데도 벌써 봄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추워요. 예, 근데 봄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뜻입니다. 자인 뜻입니다. 자,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뜻이에요? 노이즈, 무슨 소리예요? 보세요. 술 좀 마시러 가야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술 마실 줄 모르잖아요. 예. 더 놀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소리니? 하루 종일 많이 놀았잖아. 두 사람이 찌아따이즈 헤어졌대. 노이지, 무슨 소리야? 그렇게 둘이 좋아했는데. 예, 이해가 돼요? 예,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뭐뭐 하기 위해서, 예, 공부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네, 뜻입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여행 가기 위해서 조금씩 저금하고 있어요. 대학원에 가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예, 한국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서, 까이나라 목적, 목적이에요. 그죠? 한국에 오기 위해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자, 뭐뭐를 위해서. 자,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자, 가족을 위해서 할 때 가족은 zengde. 예, 명사예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라 꿈라 zengde. 예,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아침마다 운동해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라 zengde. 자, 친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예, 무슨 일이든지, 뭐뭐든지, 예, 까이지나 꿈라, 예, 꿈덕 할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 예, 여러분들은 친구를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친구가 중요해요. 그죠? 예, 그 다음 보세요. 할 수 없다. 예, 뭐뭐 할 수 없다. 예, 공부했어요. 그죠? 자, 예문을 들어보세요.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내 동생이 싫대. 할 수 없지. 우리끼리 가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 할 수 없지. 다음엔 꼭 약속 지켜. 돈이 좀 모자라는데 어떡하지요? 할 수 없지요. 다음에 사세요. 아무리 같이 가자고 해도 내 동생이 싫대. 내 동생이 콤틱 싫어해요.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예, 우리끼리 가자. 그러면 동생 가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지. 그냥 동생 가지 말고 우리끼리 가자. 예. 갑자기 버튼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가겠어. 할 수 없지. 다음엔 꼭 약속 지켜. 예. 다 할 수 없지. 괜찮아. 할 수 없지. 그다음 보세요. 돈이 좀 모자라는데 어떡하지요? 할 수 없지요. 다음에 사세요. 예. 다음에 사세요. 할 수 없다. 콩테람드.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지요. 괜찮아요. 뭐. 예. 예, 선생님이 오늘 피곤해서 일찍 끝내요. 예, 피곤해서 수업을 일찍 끝내요. 비주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 할 수 없죠. 예, 쉬세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보세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연습 문제는 우리 책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예, 확인하면서 보세요. 확인하면서 보세요. 자, 171쪽에 있어요. 자, 선생님이 보세요. 예문을 볼게요. 왜 불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불을 껐다가 방이 어두워서 다시 켰어요. 뭐뭐 했다가 예, 공부하려고 해요. 자, 선생님이 예, 선생님과 예문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171쪽 예, 확인해 보세요. 자, 확인해 보세요. 왜 친구 집에 갔다가 다시 오세요? 친구 집에 갔다가 친구가 없어서 다시 왔어요. 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세요? 밖에 나갔다가 지갑을 집에 두고 가서 들어왔어요. 왜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어요? 전화를 걸었다가 잘못 걸어서 끊었어요. 왜 모자를 썼다가 벗었어요? 모자를 썼다가
더워서 벗었어요. 자, 뭐뭐 했다가 뭐뭐 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마지막 번호 4번 보세요. 왜 모자를 썼다가 벗었어요. 모자를 썼다가 니 너무 더워서 벗었어요. 예. 왜 전화를 걸었다가 끊었어요? 걸었다가 다시 끊었어요. 전화를 걸었다가 니 왜요? 예, 잘못 걸어서 끊었어요. 뭐뭐 했다가 리죠. 이유 나오고 그 다음에 꽥과 결과가 나옵니다. 자, 연습 문제 두 번째 보세요. 문제가 쉬워서 시험을 잘 봤지요? 아니요. 아니요는 아니요의 준말이에요. 이거 줄여서 아니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문제가 쉬웠는데도 시험을 잘 못 봤어요. 뭐뭐 했는데도 쉬웠는데도 막주절라 이제 근데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시험이 쉬웠는데도 뭐뭐 하지 못했어요. 좋겠습니다. 예문을 선생님이 같이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방학 동안에 고향에 갔다 왔어요? 아니요. 방학인데도 바빠서 고향에 못 갔어요. 연휴라서 고속도로가 많이 막혔지요? 아니요. 연휴인데도 고속도로가 안 막혔어요. 매일 열심히 연습하니까 발음이 많이 좋아졌지요? 아니요. 매일 열심히 연습하는데도 발음이 좋아지지 않아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니까 열이 내렸지요? 아니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아요. 예, 보세요. 뭐뭐 했는데도 뭐뭐 하지 않아요. 이런 뜻이에요. 예. 더운데도,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켜요. 예. 더운데도 에어컨을 안 켜요. 예.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니까 이게 띔입니다. 주사입니다. 주사는 주사를 맞다 씁니다. 주사를 맞다. 따라 하세요. 주사를 맞다. 주사를 맞다. 예.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니까 열이 내렸지요. 예. 열이 내렸지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도 뭐뭐 했는데도 열이 내리지 않아요. 자, 뭐뭐 했는데도 뭐뭐 하지 않아요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못 봤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시험을 못 봤어요. 막주의 뜻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연습 문제 세 번째예요. 졸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졸업하다 라동뜨. 그래서 졸업하다, 졸업하다가 뭐예요? 기본 동사예요. 졸업하다에서 다 빠지고 졸업하기 하면 이게 쟁뜨, 명사화 됩니다. 쟁뜨화. 그래서 졸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보세요. 미래를 위해서. 미, 떡라이. 대, 떡라이. 할라, 대, 떡라이. 열심히 돈을 벌어요. 차를 사기 위해서 저금을 하고 있어요. 돈을 모아요.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한 시간씩 걸어요. 한국에 가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죠? 텔레비전. 자, 이거는 어떻게, 텔레비전, 이거 리모컨이잖아요. 전원을 켠다. 전원은 뭐예요? 이게, 전원입니다. 전원. 전원을 켜다. 자, 보고 싶은 채널로 타이돌, 돌린다. 자, 소리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한다. 뭐뭐 하거나, 하거나 하지 않거나. 자, 이거는 뭐 채널은 CH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볼륨. 볼륨은 소리예요. 소리. 소리를 작게 하거나 작다 또는 크게 크게 하거나 작게 한다 씁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전원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전원. 전원을 켠다.
전원을 켠다 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 비디오입니다. 자, 테이프를 넣는다. 그리고 비디오 버튼을 누른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른다. 예, 재생하는 얘기는, 이거 거기에 많이 나와요. 그죠? 재생 버튼을 누른다. 이렇게 딱 누르면, 예, 비디오가 시작해요. 자, 카세트, 이것이, 카세트예요. 자, 카세트는 테이프를 넣는다. 그리고, 예, 정지 또는 꺼냄 버튼을 누른다. 테이프를 꺼낸다. 자, 테이프, 여기에다 아마 테이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이렇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생긴 테이프를 여기 안에 넣는다. 또 반대는 꺼낸다 씁니다. 이거. 반대말이에요. 테이프를 넣는다. 테이프를 꺼낸다 씁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자, 테이프를 넣는다. 테이프를 꺼낸다. 자, 정지 한 얘기는, 예, 여러분들 거기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슬라이. 예, 스탑 및 버튼이에요. 정지 꺼낸 버튼을 누른다. 버튼을 누르세요. 버튼을 누른다 씁니다. 예, 알겠습니까? 예, 이해가 돼요? 예, 자. 오늘 배운 거 집에서 정리해 보세요. 집에서 톡 외워 보세요. 예, 숙제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